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오늘 한조 바디가 풀 메이크업 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남성 유저분들께서도 요즘 왜 일반인들이 젊은 남성층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오징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미남 오징어로 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오늘 촬영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오늘 막 그 서울 한복판을 자신감 있게 활보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요 맨즈헬스와 인연이 되어서 맨즈헬스 잡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풀업을 과연 몇 개를 하는지 찍었는데 너무 제가 이 업장을 오픈하고 나서 운동을 제대로 못했었어가지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에 대한 자신감을 믿고 오늘 풀업을 1분 동안 34개인가 35개를 했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사실 운동하고 영상을 찍는 거라 좀 숨이 차고 막 팔이 덜덜덜 떨리긴 하지만 아직 한조바디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메이크업을 한 이유는 잡지 사진을 찍을 때나 무슨 사진을 찍을 때 또는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남성분들도 그래서 그냥 평소에 데이트할 때나 운동할 때는 제외하고 그냥 어디 갈 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맨날 교육 영상만 찍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영상도 노잼 영상이긴 하고 교육 영상도 사실 노잼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저분들에게 제 들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막 강남까지 가가지고 막 메이크업 하는 모습 이런 걸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 얼굴을 봤거든요. 거울을 봤는데 너무 진짜 너무 못생겨가지고 차마 이 카메라를 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영상에 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돼서 찍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저는 메이크업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저분들께서 한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이제 맨즈헬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턱걸이 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풀업을 하는 모습과 이거 풀업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 영상에 올라갈 건데요. 한조바디 채널과 더불어 맨즈헬스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조바디는 다양한 대외 활동과 그리고 교육 영상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